오늘 강원도에 산발적으로 내린 비는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특히 동쪽을 중심으로 내렸는데요. 영동에 낸 내일 새벽까지도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동해안과 산지에는 5에서 20mm, 내륙에는 5mm 안팎이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글날인 내일도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영동도 비가 그친 뒤에 하늘빛이 종일 흐리겠고요. 내륙과 산지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강이나 호수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시야가 더욱 답답할 테니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바깥 활동을 계획하셨다면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양구 9도, 춘천 11도, 강릉과 동해는 14도로 시작해서요. 한낮에는 춘천과 원주 23도, 속초와 강릉 2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부 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고요 내일까지 해안가에는 강한 너울이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KBS 7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